제 여친은 청순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 앞에서만요. 그녀는 저와 사귀게 되자 곧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 첫 모습은 지하철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다리 아프다. 지하철에 자리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 택시 탈까? 안 돼. 택시는 무슨? 돈 아껴야지. 곧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는데 순간 저는 제 옆으로 치타 한 마리가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아, 홍진호! 홍진호! 여기야, 여기! 헐, 언제 저기까지 들어간 거야? 아, 저 다리 좀 치워주시겠어요? 저 좀 좀 앉게요. 아, 안 돼요. 야, 홍진호! 빨리! 지하철에서 자리를 맡으려고 두 자리에 다리 걸친 사람이 있다는 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네요. 바로 제 여친이요. 야, 다리 좀 치워. 창피해. 그러니까 빨리 앉지. 저기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다리 좀 치워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앉으세요. 저 괜찮아요, 진짜. 네. 아, 뭐가 죄송해. 내가 먼저 맡았는데 빨리 앉으시지. 아니, 앉으려면 자기야. 어우, 나 지금 햄스트링에 쥐나. 민폐잖아요. 아우, 진짜. 앉으려면 자기는 앉지. 진짜 민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희가 마트를 함께 갔는데요. 딸기 사자고 했지? 딸기가 어디 있더라? 지금 청과시장에서 타임세일 진행 중입니다. 자, 무농약 딸기, 무농약 딸기 5,900원. 균일가 15분 동안 판매합니다. 5,900원. 청감회장? 어디 갔어? 제나! 제나! 어디긴요. 방송 나오자마자 청감회장으로 뛰더니 온몸을 던져 남은 딸기 두 팩을 움켜쥐더군요. 아, 내가 100m를 13초에 뛰었어. 우리 반에서 1등! 어련하시겠어요. 어쨌든 이외에도 옷차림도 심할 때가 많은데요. 아, 그게 뭐야. 데이트할 때는 좀 꾸미고 좀 나와. 아, 나 주중엔 정장 차림 때문에 괴로웠단 말이야. 좀 봐주라. 그럼 그 무릎이 인사하는 운동복이나 김치국물 튀는 티셔츠는 입지 말지. 그걸 세트로 입고 나오면서 지금 양심이 안 찔려? 뭐 어때, 편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청순한데 나랑 만날 때는 편해지고 싶다는 그녀. 하지만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 남자로 생각하지 않나? 예,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이 여자친구 어떻습니까? 예, 털털하네요. 귀여워, 귀여워. 전 이것도 근데 그렇게 나쁘긴 안 보여요, 사실. 저도 좋아요. 예. 저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 약간 생활력 강해 보이고. 아, 그렇죠. 약간 예, 예, 그 야무져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글쎄요. 이게 남자 2분은 근데 그 이게 좀 싫은 거죠. 그렇죠. 약간 조심했으면 하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말처럼 이젠 나를 남자로 생각 안 하나? 이 생각이 일단 생각이 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정말 나를 정말 자기의 짝이라고 아예 생각을 했으니까 저 친구도 마음을 편히 놓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렇죠. 저는 오히려 막 어떻게 꾸민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빨리 편해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신뢰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신뢰해서 그렇구나.